그냥 소소하게 들어오는 하루하루의 재수가 아니죠. 대운, 말 그대로 대운이에요. 그래서 이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, 평소보단 뒤숭숭해, 내가. 날씨 변화가, 징조가 일어날 때 갑자기 새떼들이 막 몰려다닌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도 보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로 뭔가 큰 좋은 일이 닥치기 전에 이런 뒤숭숭해지는 현상이 있어요. 근데 모든 것이 쉽게 보여. 막 다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꾸만 내가 도전하고 싶고 덤벼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. 이런 증상들이.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운맞이를 하던 안 하던 상반기까지는 다 똑같이 가요.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. 운맞이를 하고 안 한 차이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다 꺾이는 사람이 있거든. 그래서 운맞이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사롭게 언제든지 오는 운이 아니고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운맞이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. 네, 주기 있어요. 있는데 이 또한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.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27, 37, 47 뭐 이렇게 해서들 많이 운이 들어왔고 성주운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모든 사람이 7이라는 숫자에 운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. 또 20대에 들어오는 운, 30대, 40대 다 묵묵히 의미가 들리고 역할이 틀려요. 어떤 사람은 41살, 뭐 43살, 21살, 31살, 이렇게 사람마다 그래서 그 주기는 틀리다는 거. 다 똑같진 않습니다. 당연하죠. 우리가 그래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호사담화라는 말이 있어요. 호사담화 들어보셨죠? 반드시 일장일단이 있고 호사담화가 있어요.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마련이에요. 마라는 게 무엇이냐? 어지럽히는 거, 방해하는 거, 안 좋은 것들이거든. 그래서 이런 좋은 내가 올해 좋대 기고만장하실 게 아니라 좋은 경사를 치르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청소도 하잖아요. 손님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. 하물며 대운인데 10년 주기로 들어오는 대운인데 그래서 이 일장일단 단면과 이런 면들을 철저히 살피셔서 분명히 하시는데 아까 언급한 운맞이 이런 것들이 그 방법의 하나예요. 옛날에 근데 시골에서 그 옛날에 무지했던 어르신들도 동네 잔치를 하거나 아주 큰 경사를 치를 때 보면은 동네 거지들이 동네 밖에 먼 데서도 소식을 듣고 다 와요.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무엇을 했냐? 잔치하기 전에 그 거지들을 먼저 음식을 풀어서 먹이는 거예요. 먹여서 보내는 거야. 그렇지 않으면 거지들이 안 가요. 그걸 먹기 위해서 안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경사스러운 날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. 그래서 먼저 먹여서 보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. 그러면은 나는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지금 와서 접목시켜보면 그게 일종의 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잔치를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반드시 일장일단 단면 후면을 보고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치우시고 청소하셔야 된다.